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.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. 5.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특별 기획전시 별이 된 사람들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돼 내년 1월 31일까지 5.18 희생에 담긴 숭고미를 현대미술로 해석한 국내외 유명 작가 24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5.18 기념재단은 또5.18 연대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년단체 장동 콜렉티브와 함께 서울 은평구 예술공간 서로에서 광주 서울 교류전시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. 서울 역사박물관은 기록 자료로 본 한양도성사, 한양도성의 어제와 오늘 전시를 종로구 율곡로 한양도성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11월 15일까지 엽니다. 이번 전시는 해방 이후 한양도성의 변화상을 여러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제21회 이효석 문학상 대상에 침묵하는 인간 존재의 문제를 다룬 최윤 작가의 소설 소유의 문법이 선정됐다고 이효석 문학재단이 밝혔습니다. 대상 상금은 3천만 원이며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 문학관에서 열립니다.